힘들다라기보다는 즐거운 경험들이었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 21세기를 살면서 언제 그렇게 말 타면서 뭐 전쟁 겪어보고 하겠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 촬영하면서 그 이제 휘벤져스라고 불러주는 분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촬영을 한 거라서 그렇게 봐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왕위로 올라가고 나서 휘를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기다렸는데 이제 말이 졸아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새벽에 졸다가 말이 떨어져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떤 작품을 하든지 참 한두 명은 아,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나의 나라 같이 했던 양세종이랑 친구를 보고 아, 많이 놀랐어요. 와,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나이에 맞지 않게 얘가 깊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 짊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배우로서, 한 명의 남자로서, 뭐 그런 고민들을 듣고 나서, 나는 전화할 때 무슨 생각을 했었나, 이렇게 뒤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군대 갔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전화 안 해봤는데.